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으십니까? 일주일 전부터 싸게 사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좀 더 홀딩해 보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종가 형성이 됐거든요. 오늘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잠깐 쉬어갑니다. 다시 오를 겁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이 지난주 10월 말을 저점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말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저점 매집을 해드렸는데요. 꽤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선별 장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에 지금 정부에서 아마 뭐 내년도 4월 달에 총선을 염두에 두는 이런저런 선심성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의미가 닿는 것은 공매도 폐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한시적이지만 아마 내년에 총선을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3개월 연장한다 하면서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총선에서 지는 사람이 이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원상복귀 돌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정치인을 믿지 않고요. 정치인들의 선거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올 겨울은 지금 11월달하고 12월달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산타 랠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제가 7월달, 8월달에도 소설을 썼는데 제 소설이 맞았습니다. 여름에 올라갔다가 시장이 급격하게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꽤 많이 빠졌죠. 9월 19일 날 인버스 몰빵하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또 하나의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매도 폐지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올라가는 장세가 12월까지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1월달, 2월달, 3월달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만약에 11월과 12월에 올라가는 구조라면 12월 말에서 1월 초쯤에 저는 하방 포지션을 다시 한번 50에서 100%까지 인버스 배팅하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얘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식 길게 들고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12월 첫 주나 둘째 주에 다 팝시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지금 올라가면 11월 말까지 천천히 올라가면은 12월 첫주 둘째 주가 고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급격히 확 올라가 버리면 올라갔다가 한번 확 뺐다가 12월 초에 들어올리게 되면 그것이 올해의 고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향을 좀 알고 계시고 상승 전환으로 대세 상승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내년 초에 한 번 더 빠지는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갈 때 여러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시키시고요. 기다렸다가 12월 말 혹은 1월 초쯤에 제가 하방 포지션 잡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잡으시면 좋겠다. 그럼 지금 하셔야 되는 종목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종목 고르시기 어렵잖아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두 개만 가지고 거래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 드리죠. 네, 전문가님께서 지난번에 소설을 쓰셨을 때는 정말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요. 과연 이번 소설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함께 시장 흐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주셨고요. 이오테크닉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만 원에 20% 비중을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매수가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만 원인데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바닥으로 내년도에는 좀 좋아질 수 있겠다는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매수가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하면 본전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 내 멀쩡한 현금 집어넣고 내 원금을 회복하는 것 본전 회복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월급 이외의 소득을 혹은 노후의 자산을 혹은 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주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쌀 때 삽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비쌀 때 사면은 리스크가 있죠. 쌀 때 사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요즘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3억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0억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4억, 5억, 6억, 7억, 8억에 사는 사람들은 비싼 거죠. 3억 기준에서는. 근데 10억까지 갈 여력이 있으면 아직도 갈 만한 자리입니다. 10억을 넘길지 안 넘길지 애매한 위치에서 내가 한 9억, 10억 언저리 산다고 한다면 잘못해서 밀려버리면 나는 조정 나올 때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식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떨어질 때 싸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기 마트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장을 보거든요. 보통 6시에서 8시 사이쯤 되면은 마트에 가면 떨이랍니다. 똑같은 거를 사도 내가 만 원어치 사면 예전에 한 2만 원어치만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살 때 사면 보다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왜 오늘 넘기면 그 물건들은 좀 하루가 유통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좀 싸게 팔지요.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항상 언제 사야 되냐면 쌀 때, 떨이할 때, 6시에서 8시에 퇴근 시간쯤 가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오테크닉스를 사신 분께서는 자 한번 보실까요? 바닥에서부터 지금 300%가 났어요. 3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300%나 오른 거를 지금 여기서 거의 300% 고점쯤에서 내가 사고 나서 본전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얘는 바닥에 4만 원에서부터 올라올 때 13만 원까지 약 300% 나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까지 죽여요. 여기도 보시면 바닥에 2만 5천 원부터 시작해서 15만 원까지 5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가 거의 본전까지 죽이거든요. 그럼 얘 패턴은 어떤 걸까요? 시세가 300에서 500%가 터지면 다시 원상복귀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시는 분께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점에 왜 사셨어요? 빨리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17만 원에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흐름상은 보시면 자 제가 여기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이탈되면은 시장은 하락이에요. 근데 지금 수렴 구간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점이 깨지는 순간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얘는 15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치셔야 되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이기 때문에 15만 원이 깨진다고 들면 얘는 이 밑에 10만 원 아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설정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17만 원 못 찍어도 16만 5천 원, 16만 8천 원만 와도 그냥 던지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장은 저는 지금
반등을 좀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이쪽으로 돈이 쏠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 원 정도, 주당 만 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혹시 올라온다면 탈출하셔야 되는 것이지 얘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겠고 앞으로 성장할 거고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주식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본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 가치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 향후의 성장성,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느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기본적 분석이고 가치 투자입니다. 그런데 가치 투자도 언제 하는 거냐면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니라요. 원래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물려서 사는 것은 무지한 투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기술적 분석 입장에서는 고점권에서 횡보할 때 이렇게 눌림목에 매수할 수는 있죠. 이런 자리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죠. 눌림목에 매수하는 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대신에 기준점이 깨지면 손절 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17만 원에 지금 사신 것은 직전 고점 돌파되는 줄 알고 따라가신 것 같아요. 여기서 물렸다가 이렇게 내려오신 것 같아서 손절가 15만 원 준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행히 시장이 올라갈 때 조금이라도 올라온다 그러면 탈출하시고 다른 거 사시죠. 좋은 거 많습니다. 네. 네, 이후 테크닉스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15만 원 손절 라인을 잡아주셨고요. 매수가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종목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네, 매수가가 79,000원입니다. 네, 비중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아,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조금 올라오기 조금 아직도 좀 멀었는데요. 네. 제가 이거 그게 지금 합병 소식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합병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오 헬스케어 문의를 주셨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74,400원입니다. 79,000원 매수가이신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글쎄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제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 드려야 될까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합병으로 네. 지금 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합병 때까지 그냥 기다려보고 뭐 신종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아니면 이게 매수가까지만 오면은 그냥 팔고 싶은데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정리하고 나오실 거 권하고요. 셀트리온 네. 계열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오너리스크라고 이야기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의 경영 방침이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저는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인수합병되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떤 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저도 찾아봐야 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화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냥 차트 모양새로만 놓고 보면 제가 이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추천 안 하는 이유가 특히 바이오주 중에 셀트리온 관련주는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고 제가 입에 거품 물고 떠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시세가 낮다가 죽을 때 거의 2-3년 정도 고점에서부터 거의 뭐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까지 죽여놓는 종목이고요. 또 시세 한번 났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죽여놨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 시기쯤에 잡으신 거라 이쯤에 물렸다 하더라도 이번에 올라올 때는 아마 79,000원, 80,000원을 넘을 거냐 말 거냐 테스트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라고 인식을 하신다면 가지고 계십시오. 근데 저는 이 회사에 대해 별로 신뢰도가 없어서 저라면은 79,000원, 80,000원쯤에 반을 팔고 만약에 이틀 안에 장대 양봉을 뽑는다면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틀 안에 만약에 78,000원, 79,000원을 훼손한다면 저라면 정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사람 힘들게 하는 종목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힘으로 보면은 아마 말씀하신 가격 근처 정도는 올라올 거로 보여져서 저는 일단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저는
굉장히 뭐 비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약바이오는 세 가지 섹터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제약 개발사가 있고요. 내가 개발을 했는데 개발 능력은 안 돼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개발한 거를 똑같이 분자 구성 성분에서 복제약을 만들어요. 그 복제약을 만드는 산업 섹터가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나는 약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복제약을 만들 능력도 없어. 그러고 싶지 않고 남들이 개발 레시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난 만들어줘라고 하면 공장에서 그냥 그대로 당신들 레시피대로 찍어서 만들어서 보내주기만 하는 걸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 그래요.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 그다음에 SK요 바이오틱스 이런 회사들이 아마 그런 형식인데, 저는 오히려 바이오를 추천하시는 분들께 대박이 나기에는 바이오 자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지난번에 한미약품이라든가 유엔양행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졌을 때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정진 회장이 나와서 와 나는 코로나 백신 만들 거야라고 대통령하고 좌담회하면서 식사 무지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저기 좌담도 엄청 식사하시면서 아 셀트리온 저기 뭐야 코로나 백신 만들 거야 뭐 4년 지났는데 아직 백신은커녕 백신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 웬만하면 투자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하시려면은 약을 만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가 한 70만 원대 안쪽으로 떨어졌을 때 싸게 샀다가 8, 9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올라오면 20, 30% 수익 내고 나오고 이런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지금 탄력을 좀 받고 올라오는 중이니까 올라올 때 본전쯤 올라오시면 다 정리하시고 미련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올라온다 싶으면은 그래도 매수가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 인탑스. 네, 인탑스. 네. 네. 이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2,500원에 14%요. 네, 32,500원 매수가에 14% 비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9,15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지금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저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청자님 이거 언제 사셨나요? 네, 이거 산 게 7월 달인가 그래요. 7월 달. 여름에 사서 물리셨군요. 네. 혹시 주식을 하실 때 손절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손절 기준요? 네, 내가 사서 얼마가 손해 나면 손해를 내가 손절 친다라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준은 뭐 한 기준은 한 10% 한 5% 정도?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사신 가격이 32,500원이고 저가가 지금 24,000원까지 떨어졌으면 그 기준을 이미 이탈한 건데요. 왜 손절 안 하셨나요? 올라갈 줄 알고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올라서 오늘은 조금 5% 좀 정리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아까 좀 약간 의사전달이 안 되신 것 같은데 32,500원이면 요때 사신 거예요. 7월 초에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10% 손실이면은 얘가 3만 원이 이탈했을 때 손절을 쳐야 돼요. 여기에. 근데 지금 얘기 얼마까지 갔냐면 23,000원까지 갔으면 선생님 매수가에서 30% 이상 마이너스, 35% 정도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손절 원칙을 왜 여쭤봤냐면 내가 떨어지는 종목을 사서 지지이 된다고 생각하고 산 가격인데 무너지게 되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마이너스 35% 될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답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만 매매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주식을 안 하셔야 돼요.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면 왜냐하면 내가 기대 수익이 10%인데 손해가 10% 이상 나면은 그거는 손익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여기서 내가 들어갈 때 먹으면 한 10% 20% 먹을 것 같은데 손해가 나도 10% 20% 이내에 잘라야지 벌을 대로 내가 그걸로 퉁칠 수 있는 손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35% 마이너스인데도 안 파셨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매매 기준은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탑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매입을 하셨나요? 이게 무슨 그 전자 그쪽인 줄 알고 있는데요. 전자 그쪽에? 이 회사가 어떤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테마에 엮일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네, 그 당시 매수할 당시에 그 텔레비에 방송을 봤는데, 네. 그거 저희 매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샀는데 그때부터 계속 내렸어요.
정의장님, 앞으로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약간 냉정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방송에서 누군가가 사라고 할 때 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샀는지 어떤 근거로 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동의가 돼 있으면 나도 동의하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사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사라니까 사나 보다. 그러면 내 돈 갖고 내가 손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인탑스는 일단 올라오면은 선생님 매수단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좀 여력이 있으시다면 지금 일단 반등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셔서 단가를 낮춰서 본전쯤 올라오면 빠져나오세요. 근데 앞으로 주식할 때 누군가 사라는 걸 절대 보지 마시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내 시각에서 내가 관점을 가지고 장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35% 마이너스 날 때까지 손절 안 친다는 얘기는 매매 원칙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은 다행히 올라와서 본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음번에 물렸을 때 내가 밑종을 많이 실었을 때 잘못되면은 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나서 제가 운영하는 노란 단톡방에 오시면 제가 한 달에 보통 한두 번 정도 매매하거든요. 그때 종목들로 갈아태우시면서 복구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그건 뭐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을까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요. 예, 올라올 때 32,000원, 32,500원 정도 오면 그냥 정리하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지금 일단 반등 여력이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셔서 올라오시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잡아서 그냥 끌고 나오시는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조금 더 사서 약간 약수익 정도 그냥 빠져나오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약수익이더라도 나오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있겠지만 오늘 이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포스코 홀딩스요. 네,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원에 40%예요. 네, 42만 원 매수가에 40% 비중을 갖고 계신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6만 7천 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일단 단가는 잘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차 전지를 7월 26일 날에 전체 고점에 다 팔으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10월 말에 제가 2차 전지 얘기했는데 저희 단톡방에서도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산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장대 양봉 치던 이날에 지금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서 45만 원부터 다시 한번 재매수를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지 조금 올라간다인데 자 한번 보세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종목을 같이 한번 차트를 시청자님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SDI라는 종목은 얘는 지금 밑에 42만 원 안쪽에서만 매수한다면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한번 시세가 낮고 눌렀어요. 그리고 지금 다중바닥으로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중이라서 얘가 지금 2차 전지 중에 제일 안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50만 원대 초반까지 또 올라가요. 그래서 5% 이상, 10% 이상의 수익을 한번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 입장에서는 삼성 SDI가 전 제일 좋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얘는 바닥에서 10월 말, 11월 초에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장대 양봉에 다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40만 원 초반에서 41만 원, 2만 원대에 슬슬 매수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려서 들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또 하나 LG화학을 보실까요? 얘는 올라갔다가 빠졌다 하면서 탄력은 둔화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갖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52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10%에서 15% 정도 갈 여력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에코프로를 보시면 건들리면 물립니다. 얘는 사지 마십시오. 2차 전지 중에서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면 뭐랑 똑같나요 지금 차트 모양이? 방금 봤던 에코프로랑 많이 닮았죠.
그래서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0%를 들고 계시는 건 저점에 잘 사셨는데 아마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날 때 안 파신 것 같아요. 혹은 일부 청산하셨나요? 네. 일부 파셨습니까? 올해 한 2월, 3월 달쯤에 네네. 35만 원 손에서 올 초에 사셨군요.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 사셔서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했고 내려올 때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계시는 장기 투자자이신가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자인지 장기자인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달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이라면은 지금 단가가 42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밀리면 43만 원의 전량 익절하시죠. 그리고 그냥 버텨보시죠. 떨어졌을 때 40만 원 깨지면 손절 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라면은 40%면은 왜냐하면 얘가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비중을 한 20% 정도 내일 아침에 조금 올라올 거예요. 내일 아침 올라올 때 조금 20%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20%만 가지고 밀리면 43만 원에 익절하겠다. 주당 만 원만 먹고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40만 원 초반 내려갈 때 지지가 확인되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확인되고 바닥에서 이렇게 버티는 게 확인되면 그때 다시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사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길게 바라보실 때 얘는 목표가를 55만 원에서 60만 원 여기 박스 보면 또 밀려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저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밀리면 43만 원에 익절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기 삼성 SDI로 갈아타세요. 그게 더 나아요. 탄력 더 좋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매수 자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다만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는 것 같으니까 갖고 있는 비중 40%에서 절반은 좀 정리를 하고 이후에 또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티로보틱스 24,700원에 30%입니다. 네, 티로보틱스 24,70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200원입니다. 비중이 30%인데요.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 오면 그냥 파시죠. 얘는 반기 반등이라서 27,000원에서 28,500원 정도 되면 밀릴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올라오면서 고점에서 정리하시고 만약 욕심을 좀 내시겠으면 25,200원 오늘 단가가 무너지게 되면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8,000원이요? 네, 28,000원에서 28,500원 정도 오시면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설정해 주셨죠. 28,000원에서 28,500원부터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분석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부터는 강의를 또 들어봐야 될 텐데 실시간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 솔직하고 너무 깔끔하게 딱 잘 말해주셔서 좋다고 하시는데 오늘 강의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겠죠? 너무 저는 야단치는 사람이 돼버려서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을 하실 때는 용기를 내서 하셨을 거고 답답하니까 하셨을 텐데 어쩌다 보니 자꾸 야단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저도 원래 이렇게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주식을 보시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 때 사야 되고 좋은 가격일 때 사셔야 되는데 저도 증권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고점에서 사는 종목이 있고 상승할 때 고점에서 따라 붙는 종목이 있고 사실 그건 단타여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방송 같은 거 보고 누군가 추천주 같은 거 볼 때 고점에서 샀다가 손절가를 정해주지 않은 사람 거는 보시면 안 되고 손절가를 지키는 관점에서만 급등주를 따라갈 수 있는 건데 대부분 개인 매매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서 사실 오늘 여러분께 종목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식을 사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저기 앵커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상승장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과 하락장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올라갔다 눌리고 올라갔다 눌리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종목들을 눌림목에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세가 살아있는 걸 사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싸게 사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싼 게 비지떡일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동차로 비교를 하자면 네 바퀴 달린 걸로 따진다고 들면 경차나 대형차나 똑같이 자동차입니다.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네 사람 탈 수 있고 다섯 사람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차일수록 비싼 차일수록 훨씬 더 안전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그죠? 싼 중고차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이 낫다시피, 그죠?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상승 중인 놈을 제일 좋은 놈이 좀 싸질 때, 좋은 놈이 가치 대비 좀 내려올 때,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어떤 놈이 눌림인지 어떤 놈이 무너진 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당일날 수급이 좋은 놈을 그래서 수급이 좋은 놈만 골라서 우리가 박스권 저항을 돌파되면서 막 상승을 치고 넘어가는 강세가 있는 놈을 가지고 시초가의 매수 단타만 챙기고 빠지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요즘에 무료 단톡방에다가 아침마다 단타 관심주입니다라고 이렇게 몇 종목씩 올려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씩 종목을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제가 만약에 하루에 두 개씩 해서 열 개를 올려드린다고 치면 매일 하진 않는데요. 한 열 개쯤 된다고 들면 그중에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시세가 확 나고요. 한 서너 개 정도는 매매할 기준을 부합하지를 못해서 매매를 안 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제가 드리는 단타 관심주는 이렇게 봅니다. 시초가 출발하고 나서 5분 이내에 시초가를 지켜야 됩니다. 시초가.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거나 시가가 무너지는 종목을 건들지 않고요. 지켰을 때만 매수하면 보통 적게는 3 내지 5% 그리고 길게 가면 7%까지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저는 단타로 3에서 5% 정도에 그냥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셔라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저는 어떻게 매매하냐면 3에서 5%쯤 힘 보다가 절반을 청산하고요. 나머지를 1% 차익 실현해서 익절을 걸어놓습니다. 가다가 밀리면 1% 수익만 먹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반만 팔고 반은 그냥 내비뒀다가 밀리면 조금만 먹고 마는 거고 올라가면 상한가 붙어서 이익을 좀 많이 내는 구조로 저는 매매를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시가를 붕괴합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가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매수합니다. 동일하게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5번 아이씨 없고요. 오후장 매매도 없습니다. 오전에 시초가에 들어가서 보통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시세가 전 다 나거든요. 먹고 끝내는 것입니다. 상한가 들어가면 다음 날까지 오버나이트에서 갭상승 차익 실현 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틀 이상 잘 안 가져갑니다. 자,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10월 30일 날 제가 거래했던 종목인데요. 클리노믹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침부터 시가 시작하자마자 매수해가지고 얘가 6% 수익이 나요. 여기 보시면 6.06% 수익 인증 올라온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다가 드리고 매수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금을 인증해서 올라오십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왜 사냐면 지금 제 차트를 보시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위에 있는 차트가 5분봉입니다. 5분봉이고요. 아래에 있는 차트가 1봉입니다. 1봉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봉의 흐름을 모양을 보고 제가 고르는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되게 재미있는 걸 알려드려 볼게요.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앞에 차트 중에 이런 차트가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 길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양봉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윗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중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빼서 여기서 종가가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올라갔다가 뺐는데 얘가 왜 이렇게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아? 이렇게 긴 거. 윗꼬리 엄청 긴 거 있죠? 그러면 아씨 욕 나올 만큼 윗꼬리 긴 거. 그러면 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출발해서 양봉을 세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양봉을 채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 게. 예, 이런 놈은 여러분 장중에 상한가는 못 가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윗꼬리 길게 단 이상에서 움직이면 7%에서 15%까지 갑니다.
그래서 갭 상승에서 7, 8% 정도 상승으로 뜨게 되면은 10에서 15% 가니까 3에서 7% 정도 먹을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그렇게 공략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윗꼬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되게 긴 장대 이 꼬리 양봉을 저항을 그대로 뚫어버리면서 시가가 여기 위에 출발하거나 요 밑에 출발하면서 빵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상한가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0%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케이스로 제가 잡은 거냐면 전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 되게 길게 밀리는 거 보이실까요? 여기도 윗꼬리 길게 그리고 윗꼬리 길게. 그래서 윗꼬리가 긴 놈은 계속 죽어요, 그냥. 완전히 개인들 다 털어내는 개미 털기예요, 윗꼬리가. 그래서 매집이 충분히 끝나고 나면 이렇게 윗꼬리 엄청 길게, 지금 여러분 이게 차트가 작아서 작게 보이실 텐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10% 이상 빼요. 20%, 30%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갭상승하면서 빵 뜨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날의 고점, 여기 오분봉으로 보시면 보이실 텐데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을 갭으로 돌파합니다. 그러면 이 차트들이 두루 어디까지 가냐면 20%에서 30%까지 치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톡방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물어보시더라고. 예, 제가 이거를 찾아내는 종목 검색기를 찾느라고 한 3년 뒤졌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찾았어. 그래서 아침마다 띵 누르면은 종목들 뚜르르 떠요. 그 중에서 제가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거 달라고 그러길래 안 가르쳐줘요. 물어보지 마세요. 예, 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니까 시가 몇 잡아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골라도 매일 상한가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중에 어떤 건 조금 올라가다 밀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올라갔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두세 개 정도 여러분께 올려드리면 그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 훈련 소량으로 좀 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더스 제약이라는 종목하고요. 그 다음에 ADM 코리아 두 개 종목인데 이날은 동시에 당일날 두 개 다 두 종목들인데 두 종목 다 상한가 갔어요. 자 보시면 똑같죠 패턴이. 여기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윗꼬리 되게 길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반 죽여놓고요. 완전히 일봉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는데 윗꼬리 엄청 긴 음봉 그 다음에 이틀 연속 버텨요. 그러다가 갭상승을 뜹니다. 제가 갭 가격을 예상체 결과를 보다가 아 오케이 여기 고점 넘겠구나. 그래서 위더스 제약을 제가 스타트한 거고요. 시가부터 쫙 치고 올라가서 한 방에 상한가 한번 쫙 주죠. 5분봉에 다시 눌렀다가 시가 지킵니다. 또 막판에 상한가 빡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종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ADM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얘는 보시면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장대 양봉으로 여기 윗꼬리 엄청 길어요. 보이시죠? 윗꼬리 엄청 근데 이 윗꼬리 긴 적이 여기인데 얘가 다음날 장대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도 장대 양봉으로 갭이 떠버려요. 그래서 뭐였냐면 이 가격 돌파에 그냥 풀로 따라간 거예요. 이 자리는 저는 물량을 왕창 잡습니다.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갔더니 바로 상한가. 그래서 이날은 두 종목이 다 상한가 가서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뭐 많으면 두 개 정도는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장일 때나 내가 주식이 좀 살만한 게 애매할 때는 어디로 우리가 수급을 옮기시면 되냐면 이렇게 예, 단타 수급 관심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스윙 관련 종목들은요. 10월 말에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매집하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고려아연,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인증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36%, 7.4%, 27.2%.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첫날까지 사서 잠깐 사이에 일주일 정도 만에 왕창 올라갔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10월 말에 살 거 없으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8,300원이었습니다. 그때가. 근데 얘가 장대로 올라오면서 25%의 대박 수익률을 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까요? 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바닥이다라고 10월 말, 11월 첫 주에 이야기 드렸던 게, 당일 날만 ETF가 21% 상승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바닥에서 40만원 초반대인데 42-43만원에 집중 매집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종목은 한 55만원에서 60만원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실 분은 그렇게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만원 밑에 사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여기서 7월 말에 만원 밑에 사가지고 얼마 가냐면 17,600원. 약 수익률이 80%가량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원 밑에 해서 3일 동안 살 기회 있었고요. 12,000원에서 70% 차익 실현, 20% 일단 챙겼고 나머지는 11,000원 밑에서 또 내려올 때 천천히 받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 어떻게 사야 되느냐. 또 하나 현대미포조선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7만 원 초반, 7만 2천 원에서 7만 1천 원 사이 집중 매수해가지고 8만 원 찍을 때 70%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만 원 초반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을 살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중간에 반등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들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잘하면 좋죠. 잘못하면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물렸다가 올라올 때 겨우 본전밖에 못하거든요. 이게 개인 매매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만한 섹터를 내가 고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대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스테스 잠깐 키고 대안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종목을 개별 종목을 드린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종목이 뭐였냐면 현대 오토 에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지난주 방송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바닥에서부터 저기 11만 원, 12만 원부터 26만 원까지 두 배가 났죠, 시세가. 그리고 나서 밀리면서 반토막을 냅니다. 13만 원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밀리면서 쌍바닥을 형성한다. 그래서 얘는 뭐해라? 13만 원, 14만 원대 사면 좋겠다. 그리고 13만 원 저점 이탈하면 손절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6% 이상을 올라갔네요. 저는 이 종목 조금 더 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7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 여기까지 올라갈 폭이 남아있다. 가지고 계시는 분 좀 더 가져가시고 없는 분은 신규 매수 잡으셔서 저기까지 끌고 가시면 대략 현재 매수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은 아마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20만 원 넘겨서 막 올라가는 종목이 될 수 있느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만 오시면 그냥 만족하고 차익실현 하셨으면 좋겠다. 개별 종목으로는 이 종목 하나가 이번 주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봤어요. 주식을 하는 게 쉽냐 어렵냐라고 물어볼 때 물린 종목들 있을 때는 어렵고 수익 나는 종목이 있으면 기분 좋고 쉽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개인 매매자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하신다는 분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1년 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10명 중에 8명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죠.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인 주식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쓸데없이 주식 이것저것 해서 내가 물려있고 종목들 힘들고 이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 매매 방식을 바꿔봅시다. 뭘로 하냐면 상승장에는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스닥 150 레버리지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코드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적어놓으시죠. 종목 코드는 얘는 122630입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 기록해놓으십시오. 아시겠죠? 122630. 상승장에 이놈하고요. 또 한 놈만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코스닥 150은 중소형 종목,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갈 때 중소 내가 종목 고르기 어렵잖아요. 올라가는 종목만 찾기가 힘드니까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놈만 사면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나요. 근데 내가 올라가는 거에 두 배를 벌 수 있으니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종목은 종목 코드가 233740입니다. 233740 종목에 넣어놓으십시오. 상승장에서 대형 종목이 갈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되고 중소형 종목이 움직일 때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두 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의 인버스도 두 개만 여러분 기록해놓읍시다. 우리가 252670입니다. 252670 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을 많이 내죠. 우리가 9월 19일 날 2,500원에 몰빵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50%에서 최소 50% 이상은 유지하라고 얘기했는데 3,100원에 다 팔고 나왔거든요. 최고점은 3,120원입니다. 그래서 3,100원 찍던 이날 다 팔고 나와서 시장 반등 나온다고 인버스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 상승장과 하락장 두 개만 알고 있다면 인버스 23% 수익 냈거든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는 어디서 샀냐면 여기요.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에 14,000원 안쪽에서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단 말이에요. 늦게 따라가신 분도 14,200원, 500원에 다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요? 16,000원이네요. 수익률 17%, 18%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닥 잡으시면 23%, 24% 정도 수익권 올라오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16,500원에서 17,200원 요 구간까지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상승장인 거 알겠는데 오를 만한 종목이 헷갈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고생할 수도 있어라는 마음을 먹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 단위로 여러분 월간 5%를 원금 대비 이익 낼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얼마죠? 1년에 60%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달에 3%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손해 안 보고 죽어도 손해 안 봅니다. 한 달에 3%만 내가 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금을 풀베이팅해서 몰빵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3%의 수익률이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게 ETF입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하셨대요. 내가 죽거든 뭐 하지 말라고? 주식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인덱스 펀드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종목을 고르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간 타이밍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매매자분들은 제발 주식하지 마십시오. ETF 하십시오. 그중에 지수 추종하는 ETF만 하십시오. 시장이 올라가는 폭의 2배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내려가는 폭의 2배가 인버스 곱하기 2입니다. 우리 그것만 해도 돈 버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에 한 달에 1%만 번다 그래도 1년이면 12% 원금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돈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실력 대비 너무 많은 기대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년에 여러분 한 달에 2%, 3%만 수익 내도요. 2%면 월 1년에 20% 넘는 수익을 낼 수 있고요. 3%만 내도 1년에 내 원금의 30%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파트가 한참 상승할 때요. 보통 아파트 사가지고 2배까지 올라가는데 7년에서 10년 정도 평균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평균 수익률이 10%에서 13%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3%만 2%만 내도 아파트 서울에 좋은 아파트 사서 나오는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 위주로만 조정시마다 샀다가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고 조정시마다 샀다가 차익 실현하고 그것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얘기는 당분간은 단기 반등권인데요. 종목들 고르는 게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계속 거래하시라고 제가 10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승 구간은 아마 12월 첫 주나 둘째 주면은 클라이막스가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표치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갈 수 있습니다. 17,500원,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1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클라이막스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하시려면 지금 하시고 안 하실 거면 아예 추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갔다가 다시 밀립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한시로 잠깐 올랐다가 내년 초에 시장 많이 빠질 거니까 만약에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게 어려우신 분이라면은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12월 중순이나 아니면 11월 초쯤에서 제가 하방 잡자고 할 때 그때 인버스 배팅을 안전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얘는 우리가 상업용 건물이요. 우리 여기 상암동인데요. 여기 건물 하나당 여러분 보통 천억 밑에가 없어요. 상업용. 우리 천억 없잖아. 2천억 있습니까? 5천억 있습니까? 1조 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리츠 인프라 ETF를 사시게 되면 이 상업용 빌딩을 투자하는 리츠 펀드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얘가 매달 배당금을 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왜냐면 월세 받잖아요. 그죠? 빌딩 월세 받으니까 배당금을 매달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1년에 12번 받거든요. 배당금만 따져도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사자 해서 4,080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비중 한 20%만 유지해 보시라고 했는데 천천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한 달 정도 끌고 갈 생각입니다. 아마 11월 말쯤이나 12월 초쯤에서 팔자고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더 들고 가십시오. 없는 사람 사도 됩니다. 예, 추격해도 상관없으니까 예, 끌고 가시면서 배당금도 받고 제가 보통 상승장 에서 두 달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한 달 반, 두 달 정도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와요. 막 떨어졌다가 한 3개월 떨어졌다가 한 달 반, 두 달 올라오고 한 3개월 떨어졌다가 한 달 반, 두 달 올라와요. 이 종목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쯤 더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얘는 그냥 안전한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는 329200입니다. 329200입니다. 제가 말이 빨라지는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할 말이 많아서 말이 빨라집니다. 마지막 한 1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하면 쫓겨나요. 여기서 뭐라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살 만한 종목은 자동차 ETF 종목코드 091180입니다. 얘 아마 19,000원대 넘어갈 거예요. 그럼 한 7%에서 10% 정도 수익 날 폭이 좀 남아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인데요.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35,000원 돌파한다고 바라보시고 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섹터가 이번에 올라갈 때 한 37,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실 만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삼성전자가 일단 주도로 끌고 갈 거니까 없는 분은 얘 좀 잡고 가셔서 삼성전자 8만 원 좀 넘어가는 정도 78,000원에서 82,000원 사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전자가 굉장히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얘 12만 원대 초반까지 움직일 거예요. 10%에서 15% 드시는 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끌고 가시면 연말 안쪽에 아마 쇼부 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제일 좋은데 가격이 애매해서 안 사겠습니다. 얘는 패스. 그다음에 리노공업 오늘 장대항목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보면 저는
다음 타이밍이 아마 DBI텍일 것 같아요. 우리 계속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한 6만 원에서 6만 2천 원까지 끌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현대 오토에버 치고 넘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8만 원, 19만 원까지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ENF 테크놀로지 조금 늦긴 했습니다. 얘는 아마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까지 치고 넘어갈 겁니다. 얘도 조정심하다 공략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자동차주는 비중을 만약에 20, 30% 잡는다면 반도체도 한 30, 40% 잡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반등의 주도는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마쳤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이야기 잘 짚어주고 계신데 이런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정말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단기 반등을 겨냥해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이오테크닉스는 15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이 필요해 보인다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수가 도달 시에는 종목 교체를 해보자까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